첫 번째 팀은 테솔로의 우리 김영진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대표 나와주실까요?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테솔로 대표 김영진입니다. 네, 저희는 로봇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사람도 물체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손이 굉장히 중요한 신체의 한 일부이듯이 이 로봇에게도 손에 해당하는 엔디팩터, 즉 그리퍼는 이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로봇의 핵심 부품 중 하나입니다. 이 로봇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이 머지않을 미래에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산업에는 이 로봇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신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그리퍼를 장착한 로봇들은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조금 아쉽게도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존의 그리퍼가 이제 전통적인 산업에 특화된 그리퍼들로 이 한 가지 작업, 즉 픽앤플레이스라고 이 물체를 A 공간에서 B의 공간으로 옮기는 이 한 가지 작업에 특화된 그리퍼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상세히는 한 가지 재질 또는 한 가지 형상에 특화된 그리퍼들이 대부분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진공 형태의 그리퍼는 이런 납작한 철판 같은 물체를 핸들링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요. 시중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이지 형태의 그리퍼는 이런 소형 가공 형상과 같이 평면 파지가 가능한 물체를 옮기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로봇 산업이 이 사람과 로봇의 역할을 구분하여서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을 이 사람에 대신해서 대체했던 반면에 현재의 협동 로봇 그리고 향후의 어떤 서비스 로봇은 사람과 공간을 공존하면서 함께 서로 협업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더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한 가지 물체를 대행하기 위한 어떤 도구적인 역할에서 점차 사람의 손처럼 다양한 물체를 핸들링하고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람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물체들을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도구적인 그리퍼가 아니라 마치 사람의 손과 같은 그리퍼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러한 그리퍼를 바로 개발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3G 12자유도 그리퍼라고 말하는 이 델토 그리퍼입니다. 이 델토 그리퍼의 특징은 이 재질, 형상, 크기에 상관없이 다양한 물체들을 안정적으로 파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사과, 블럭, 페트, 심지어 바닥에 얇게 놓여져 있는 종이 역시 하나의 그리퍼로 마치 사람의 손처럼 파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 그리퍼의 또 가장 큰 어떤 장점 중 하나는 그리퍼와 비전 시스템이 연동되었을 때 조금 더 그게 다릅니다.
물체의 형상에 따른 최적화된 파지 동작을 이 로봇에게 명령함으로써 어떠한 물건이든 안정적으로 파지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또 기존 그리퍼 대비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물체 간 간섭이나 이 박스 간 간섭을 통해서 이 로봇이 파지할 수 없는 영역들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역들을 이 로봇의 그리퍼가 물체를 치거나 옮기는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자가 자가적으로 어떤 그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델토 그리퍼를 통해서 기존의 로봇이 대응하기 어려웠던 산업의 좀 더 확장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 사람이 아니면 하지 못했던 다양한 공간들의 업무들을 이 로봇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의 첫 번째로 저희는 스마트 팩토리나 이 제조산업 공간 내에 존재하는 비정형물체의 픽앤플레이스 및 이 빈피킹 공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 산업 현장에서 200종 이상의 다양한 물체들을 이 픽앤플레이스하는 과정은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저희는 이 일에 3G 그리퍼, 다관절 그리퍼를 이용해서 내년 상반기 3월까지 약 30종 이상의 물체들을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 12월 말까지 200종 이상의 물체 비정형 물체들을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실제 공정에 필요로 하는 업무들의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 자동화에 대한 목표는 현재 저희가 우미국보 디자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선정되었던 이제 현대자동차의 POC를 통해서 그 기능성,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아니면 하지 못했던 다양한 공간의 업무, 즉 비정형 물체의 픽앤플레이스, 머신 텐딩, 빈피킹, 어셈블리와 같은 일을 넘어서 향후에는 10만 종, 100만 종, 이 풀필먼트의 현재 사람이 아니면 대응하지 못했던 이 완전자동화를 위한 이 피스피킹 공정까지 이 향후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그리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요. 이 다관절, 이 관절마다의 사람의 손과 같은 굉장히 높은 자유도를 이용해서 이 로봇이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나 어떤 장비들을 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로봇을 자동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해야만 했던 이 환경 구축에 대한 초기 비용을 덜 수 있고요. 이 초기 비용의 절감은 이 F&B나 이런 서비스 영역의 로봇 산업의 도입을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재 12월 말에 오픈 예정인 이 카페 이 에스프레소 제조 음료의 반자동화를 저희가 구축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 롯데 컬처웍스의 이 롯데 시네마 매점 내에 팝콘이나 음료 같은 일들이 비교적 단순한 업무지만 이제 사람의 노동을 요하는 일들에 저희 로봇이 반자동화되는 투입 형태로 저희가 이제 POC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의 1대1 실사 버전을 만들어서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이러한 결국에 엔드 이펙터 저희의 이런 다관절 로봇은 향후 서비스 로봇이나 F&B 쪽의 로봇에서 이 로봇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로봇 손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조리 공정이나 다양한 제조 업무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로봇의 핵심 부분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리퍼의 경쟁 우위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 그리퍼는 일단 12자유도, 3G 12자유도라는 자유도 면에서 가장 높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3G 다관절 그리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관절 자유도의 높은 뿐만이 아니라 이런 관절 자유도를 이용해서 적절한 파지 알고리즘을 생성할 수 있는 이 힘제어 기반의 파지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제 임베디드화해서 비전문가도 어떤 상위 제어기 개발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그리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00g대의 경량화된 제품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협동 로봇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어떤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목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장은 바로 협동 로봇 시장입니다. 협동 로봇 시장은 아시다시피 연평균 33%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와 동반으로 엔드 이펙터 시장 또한 연 12.5%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약 1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초기 글로벌 연구용 그리퍼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나 뭐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서비스 로봇의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협동 로봇의 어떤 고도화 작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저희는 더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엔드 이펙터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글로벌 IT 기업 행보를 보면 알파벳이나 삼성, 네이버, 최근 LG까지도 이 서비스 로봇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 BCG라는 어떤 글로벌 조사기관에 따르면 25년까지 이제 서비스 로봇이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 시장을
파이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어떤 시세,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까지는 그리퍼의 기술 이전 및 그리퍼 자체의 어떤 기술 고도화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우미국보 런치패드와 함께하면서 저희 그리퍼의 초기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각도의 POC 진행, 그리고 저희 그리퍼의 선행 어떤 납품을 통한 저희 그리퍼의 어떤 그리퍼와 회사의 인지도 향상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향후 24년부터는 어떤 산업 서비스용의 어떤 그리퍼 확대를 통해서 진짜 전 세계 내놓으라 하는 엔디팩트 시장에서 어떤 네이밍을 들 수 있는 글로벌 기업까지 도약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도약을 위해서 저희 3G 그리퍼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 기술들을 다양한 제품의 형태로 지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3G 그리퍼에 가지고 있는 3G 12자유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G 12자유도에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간지들 하나씩 빼서 어떨 땐 2자유도, 어쩔 땐 3자유도, 어쩔 땐 2자유도, 1자유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자유도 확장을 하고 있고요. 5G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어떤 개발은 다 끝냈지만 사실은 5G에 대한 안정성 확보는 아직 조금 더 미흡한 단계라 저희가 24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사람과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떤 서비스 로봇이 나왔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엔디팩터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어떤 기존의 경쟁사 그리퍼와 비전 시스템 통합이 어떤 학습에 의한 단일 물체 파지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희는 향후에 시촉각 기반의 어떤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서 이제 사전 학습되지 않은 비정형 물체들을 다 대응할 수 있는 것까지 어떤 플랫폼, 어떤 시스템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수익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던 3G 그리퍼에 대한 제조 판매와 기타 엔디팩터, 또한 그리퍼와 어떤 로봇 시스템이 연동된 시스템 확장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계획을 기반으로 25년까지 보수적으로 124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간손 수준의 어떤 로봇손 개발을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기술이사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 박사로 그 외에 저희 모든 팀원들이 이 로보틱스 관련 전문 지식과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봇 말단 장치를 통해 로봇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기업 주식회사 테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지 마시고 자 아까 그 예, 요 QR코드 예, 다 접속하셨죠? 안 하신 분들은 접속해 주시면 벌써 5개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질문으로 한번 전화해 볼까요? 빨간색째로 조정이 한번 네 네 네. 추천이 3개나 들어왔습니다. 여기 추천해 보면 추천 높은 순서대로 제가 한번 예. 테슬로의 그리퍼가 처음 접하는 환경이나 상황을 학습하여 최적의 움직임으로 세팅되는 데에는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까요?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런 셋업의 영역은 어떤 기술자의 어떤 역량에 조금 많이 달려있긴 한데요. 저희는 그러한 어떤 셋업을 조금 더 쉽게 구성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현을 어느 정도 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토스트 개발 같은 경우는 약 8시간 정도 소요돼서 그 작업을 만든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 이거는 잠깐 설명이 됐긴 했지만 현재 뭐 구현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사실 뭐 단일 품목에 대한 어떤 음료 제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말에 오픈 예정인 이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음료에 대한 반자동화 대응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붕어빵을 만들려면 붕어빵을 만들 수도 있고 식빵에 잼을 바르려면 잼을 바를 수도 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저희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에스프레소에 대응되는 음료 제조 반자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 수익 모델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구독 형태로 지금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네, 그 로봇의 초기 비용이 조금 높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초기에 POC 단계 초기 납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쪽에서 얼마의 인력의 비용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로봇이 얼마의 인건비를 대응해 줄 수 있을까를 조금 미지수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 들어갔고요. 장기 렌털 비즈니스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인건비를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면 사실 얼마든지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지 그리퍼에 비해 복잡도가 높은데 내구성이나 유지비의 차이가 크진 않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저희 회사 기술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G의 12자율도, 그러니까 즉 관절 자율도가 굉장히 높아질수록 이 하드웨어 복잡도가 너무나 높아져서 이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까 저희 그리퍼 보시면 이 관절 모듈형 설계라고 각 관절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어떤 유지 보수가 굉장히 용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그 관절 모듈에 들어가는 모터 컨트롤을 직접 설계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직접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형화 그리고 안정화를 이제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타 제품 대비 관절 자유도가 높음에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이제 구현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기술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제어 기술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테슬로의 노번 양산을 위한 제조 스케일업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로봇을 양산화한다는 게 굉장한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 단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시면 그 제품 하나 가격이 약 지금 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상당으로 엔디팩터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연구기관에서는 저희 그리퍼가 좀 싼 그리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서비스 영역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지 그리퍼와 같이 약 300만 원 언더의 가격을 형성해야만 하는데요. 저희는 이런 가격 형성을 위해서 사실은 자유도를 조금 더 절감한 형태 그리고 어떤 양산 모듈에 필요한 어떤 모터를 이제 저희가 조금 직접 설계하는 형태로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초기 양산 캐비티를 약 1K 언더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양산 개념과 좀 다릅니다. 보통 양산은 뭐 30K, 뭐 40K 뭐 이렇게 해야 양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시는데 일단 제품 하나의 단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는 1K 미만의 어떤 제품 생산을 양산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유지 보수 프로세스와 커버리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저희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영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롯데컬처웍스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던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너네께 너무 좋아서 롯데시네마 전국으로 퍼지면 어떻게 대응할 거야? 이런 문제를 저희한테 좀 줬었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드렸던 거는 저희가 이제 국내외 어떤 SI 총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그들과의 어떤 기술 제휴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어떤 SI 총판과 이제 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DSDT라고 어떤 디지털 트윈 형태로 어떤 제품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고도화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잉클이라는 기업과 업무 제휴 협약을 맺고 저희가 최근에 MWC에서도 이 로봇을 관측하는 어떤 테스트 모델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좀 해결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제품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네, 제품 하나 만드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한 번에 만들 때 10대에서 20대 정도의 물량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요 10대에서 20대 정도 만드는데 가공이 다 이제 저희가 OEM 형태로 가공 발주를 다 듣고요. PCB도 다 가공 발주를 듣고 이제 저희 내부에서 조립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10대에서 20대 만드는데 약 4일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빠른 시간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어떤 제품의 스펙이나 어떤 설계의 단순화가 좀 이루어진다면 그 시간도 훨씬 단축해서 더 많은 양들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로써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대표한테 나는 직접 질문하고 싶다. 나는 인터랙션 서비스는 필요 없다. 얼굴 보고 직접 질문하고 싶다. 혹시 계십니까? 네, 없으신 걸로 알고 이따 커뮤니케이션 타임 때 김영준 대표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